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어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일주기 집회에 참석한 추모자들을 경찰이 어떻게 진압하고 연행하고 수사했는가.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해왔습니다. 취재 결과 가장 놀라웠던 것은 추모자들을 연행한 뒤 이어진 수사에서 경찰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여러 가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느냐,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이냐 등 그날 집회에서 있었던 일과는 상관없는 사상 검증을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NL이냐 PD냐는 80년대 독재 정권에서나 했을 질문까지 했습니다. 한 어린 학생은 평생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때 연행됐던 권영국 변호사가 22일 새벽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옵니다. 동료 변호사들이 박수를 치며 구속영장 기각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같이 연행돼 유치장에 함께 있던 한 시민이 아직 풀려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마음이 좀 아프네. 같이 있는 사람 아직 안 나왔죠? 두 명. 아니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소초소 한 명 있고 지금 또 한 명, 그 강남서가 여기 와 있죠 지금.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지금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석방 되셨, 그 기각 됐고 두 분은 확인 중이거든요 아직.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네, 두 명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난 거고요. 함께 갇혀 있던 K 씨는 권 변호사 바로 옆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권 변호사는 경찰이 K 씨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집회 때 뭘 했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냐고 경찰이 집요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매우 불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회에 참석했다가 뭐 해산명령 불응이나 또는 일반 교통방해 그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던 부분인데 갑자기 뭐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느냐 또는 뭐 의도가 뭐냐 뭐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은 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혐의 사실과도 매우 동떨어진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오히려 매우 불순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유치장에서 K씨를 면회하고 K씨 담당 변호사 등을 만나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K씨와 담당 변호사의 증언을 종합하면 경찰 조사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당신은 세월호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합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합니다. 세월호 집회가 정부를 그리고 세월호 집회가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다고 변호사는 말합니다. 정부를 뭐 존중 혹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 집회의 성격이 실제로 어떤 거와 무관하게 당국이 이 사건을 그렇게 규정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K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사건 집회가 세월호 추모 성격이 아닌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질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최근 세월호 추모 집회를 빙자한 정권 퇴진 운동의 불법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를 정권 퇴진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뭐 국가를 부정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길래 왜 이제 그런 질문까지 아니 수사를 하셨다니까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어... 얘기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어... 노코멘트 하겠다고요. 노코멘트 하시겠다고요? 네, 노코멘트 하겠다고. 근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산 거예요, 당연히. 근데 왜 필요했는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네. 내가 신문을 했을 때는 다 그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쉽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표현의 자유 일환이죠. 그걸 가지고 사상을 검증하듯이 마치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느냐,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느냐 이런 형태를 묻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양심에 대한 강요를 한 것이죠. 역시 연행됐다 풀려난 직장인 홍승희 씨도 경찰서에서 이상한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물어본 건 민주노총이냐, 통합진보당 당원이냐 이것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직접 위반이랑 네. 관계된 질문.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이죠. 직접 위반과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냐. 홍승희 씨가 조사를 받았던 서초경찰서에서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 연행자들에게 공통 질문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홍 씨가 현장에서 직접 메모한 공통 질문은 이렇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인가요? 통합진보당 당원인가요? NL 계열인가요? PD 계열인가요?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격렬하게 시위했나요? 상습 시위꾼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에 물어봤습니다. 수많은 당 중에서 이제 통진당의 당원이었던 적을 묻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이게 좀 사상 검증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뭐 통진당하고 민주노총하고 사상 검증적인 면이 있어요? 다른 단체가 아니라 그 특정 단체를 질의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요. 주도 많이 하는 뭐 단체니까 물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인 장세현 씨는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때 난생 처음으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생각하면은 저 또래 아이들이 뭐 제대로 된 구조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막 부질없게도 느껴지면서 막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년을 버티다가 그리고 이제 4월 16일 날에 그때 처음으로 갔었죠. 이날 추모 행렬이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힌 상황에 분노했고 그래서 이틀 뒤 다시 집회에 갔습니다. 4월 18일 유가족을 둘러싼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머리채가 잡힌 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장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훼손된 버스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냥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요. 이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저희한테 좀 훈계를 하셨었어요. 불법 민심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경찰 차벽을 처음에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빌미를 제공했고 버스를 훼손한 시민들도 잘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결국 시민들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도 빨리 풀려 나려면은 그래도 제가 적극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경찰들의 잘못이 있다고 말해봤자 적으시지도 않으시니까 그냥 저희 잘못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경찰은 또 교육학과인 장 씨에게 임용고시 등에서 평생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장 씨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면접이나 그런 걸 할 때 범죄 기록조에 그런 걸 떼오라고 한다. 경찰분께서는 계속 너는 평생 불이익을 받을 거다 막 이러시니까 이제 갈수록 점점 좀 불안해졌죠. 이제 제가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캐나다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하다 지난해 말 귀국한 23살 신정호 씨는 4월 18일 부모님과 함께 세월호 추모 집회에 갔습니다. 우연히 차벽 사이에 고립돼 있다가 경찰이 노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게 달려들어 방패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신 씨는 연행됐고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신 씨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사가 신 씨를 포함한 당시 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사회 악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거기 있었다는,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분명히 폭력적이었을 거고, 이 사람은 거기 있었다. 아, 폭력적이었는데 집에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사회 악이라는 소리가 들었을 때 아, 제가 참지 못하고 실소를 살짝 웃었어요. 신 씨는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와 팔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시위대에 참석했을 때, 참여했을 때 차벽이나 그리고 체류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보면서 한국 사회가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썩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끝까지. 경찰은 4월 18일 유족 21명, 고등학생 6명을 포함한 집회 참여자 100명을 연행해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전원 입건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 그러나 주요 보수 언론은 이처럼 인권을 짓밟는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과 수사에서는 눈을 돌리고 오히려 집회를 폭력 시위로 몰기 바빴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은 한 장의 사진을 내세우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소형 태극기를 불태우는 이 사진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세월호 추모 집회는 반국가 반민족 폭력 집회로 규정됐고 경찰은 태극기를 태운 사람이 누구인지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유리창문을 깨고 경찰 장비를 파손하고. 세월호 추모 집회가 있었던 지난 18일 자정쯤 인터넷에 한 장의 보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입니다. 이 남성은 집회에 참석했다가 길에 떨어진 태극기를 주워 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종합편성방송 채널A의 메인뉴스는 이 사진을 부각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 교통을 마비시켰던 세월호 일주기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가 태극기를 불태웠습니다. 어젯밤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던 한 남성이 광화문 앞에서 태극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아침,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경쟁사인 채널A 방송 화면을 인용해 일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제목은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설을 통해서 세월호 집회를 단골 시위꾼의 폭력투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연행자 100명 중 유족이 20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월호 집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지만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 한 경찰의 강압적인 대응과 무자비한 진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 100명 그리고 저녁에는 지상파가 비슷한 내용을 메인 뉴스를 통해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한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운 것을 확인하고 신원 추적에 나섰습니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회 참가자의 태극기 훼손을 정치적 호기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관악구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태극기 훼손을 성토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세월호 집회 추모 집회가 반정부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태극기를 불태운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를 불태우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경이 철저하게 잘 대처해서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일파만파로 커진 태극기 훼손 논란. 하지만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담당 경찰은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뭐 단순 집회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집회 그렇게 격렬한 현장에 태극기 같은 것은 좀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와서 뭔가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가 저희는 이제 들여다 봐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국기 모독죄로 이게 전에도 이건들이 됐었나요? 전에도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 좀 오래됐나요? 아니면 뭐 근래에 있었나요? 조금은 이게 뭐 오래된 판례가 있네요. 96년도께나 있네. 이 와중에 경기도 안산에 사는 대학생 조형우 씨는 4월 23일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세월호 집회 때 태극기를 훼손한 범죄의 용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그 태극기 불태운 사람이랑 인상 차이가 같으니까 그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오늘 당장 만나자. 어디시냐 이런 거 해서 황당하고 겁이 났던 조 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일주일 후에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무엇에 쫓긴 것인지 경찰은 조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직장으로 찾아가도 되겠냐고 말합니다. 결국 조 씨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걱정돼 곧바로 변호사 없이 담당 경찰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 어머님한테 사진 한번 보여주려고 저희가 백장 한번 사실입니다. 자기들도 한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어머니 지금 사무실에 찾아가는 게 말이야 되냐 했더니 아, 사무실은 아니고 잠깐 만나기로 했다. 경찰이 조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이유는 모자와 안경이 비슷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모자 쓴 사진하고 안경 낀 부분하고 저희가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영훈 학생하고 상당히 흡사한 걸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용의자로 보고 경찰은 조 씨의 정밀 사진을 촬영하고 함께 집으로 가서 문제의 사진 속 인물이 입고 있던 옷이 있는지 옷장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사하게 보여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 거죠. 아, 뭐 얼굴을 가지고서 신원을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진 않고요. 그 제보자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유사하게 보여서 확인을 한 경우죠. 이 소동을 겪은 뒤에야 조 씨는 결국 용의자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태극기까지 소외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 경찰이 확인을 못하냐 이런 비난이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담위에서도 보도 계속 나가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많이 있죠. 관심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태극기가 이렇게 불타는 장면은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 씨와 같이 엉뚱한 시민들이 용의자로 몰릴 우려도 높습니다. 보도난 사진을 보고 유사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받았고요. 보도 나간 거 보고 일반 시민이 신고한 것들도 있어요. 저희 여러 건들을 지금 확인 중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형법 105조에 명시된 국기 모독죄는 1996년 이후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뉴스타파 정전입니다. 문복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동서남해에서 해난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난 구조 대 SSU 대원들입니다. 도전하라. 세월호 선원 구조 작전 등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단 한 건의 인명사고 없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 구조 작전 등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단 한 건의 인명사고 없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날 집회를 막기 위해 무려 477대의 버스로 6겹의 차벽을 쳤습니다. 최루 물질이 포함된 물대포를 33톤이나 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쏜 물대포 양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유족들은 경찰에 둘러싸인 채 가림막을 치고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명박산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이명박 정부의 진압 방식보다 더 폭압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대양 기자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수진이의 아버지 김종기 씨는 단지 꽃단송이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헌화를 마치는 대로 안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부모님은 차벽에 가로막혔고 갈 길을 잃었습니다. 추모식을 끝내고 우리 추모 헌화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오는 상태에서 경찰 차벽에 막혔어요. 아예 저 광화문 내거리가 아예 차벽으로 다 막혔거든요. 골목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와서 여기에 이제 온 거였고요. 유족들은 길을 열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성복이의 어머니 권남희 씨는 넘어져서 갈비뼈 4대가 부러졌습니다. 양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한 유족만 7명입니다. 하시는 국민들이 계시고 그분들 오늘 지나면 16일이 지나는 거니까 어쨌든 가고 싶으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골목에 있지 뭐하러 끄질러 나오냐고 막 아내들이나 가만히 있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했어요. 방패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미는 거죠. 예, 밀면서 뭐 그러니까 아빠들은 이게 방패가 키가 크신 분들은 가슴 쪽으로 막았겠지만 엄마들은 키가 작으니까 무릎이나 발목 쪽으로 찍히면서 밀리면서 막 이렇게 갔잖아요. 광화문 현판 아래 유족들의 농성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둘러싸여 화장실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밤을 꼴딱 샜어요. 잠을 못 자죠. 경찰들이 이렇게 삥 둘러싸이지. 계속 경고 방송을 하지. 뭐 근데 위협적이었어요. 상당히. 경찰들 삥 둘러싸여서. 그리고 엄마들은 또 화장실이 가고 싶잖아요. 기본적인 생리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해요. 바지에 쌀 수는 없고. 아빠들이 모포 같은 거 둘러서 삥 둘러서서 이제 경찰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볼일 보고 정말 수치스러웠죠. 이 법을 이 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 이게 말입니다. 예? 그 이 눈물바다로 모든 국민이 집단적 우울증을 걸리는 그 세월호 사건의 피해를 당한 유족의 엄마들이 대낮에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볼일을 보아야 되는 그 칸막이예요. 공중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를 막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유족들께서는 내가 화장실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경찰관들이 차단할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못 가겠다. 차벽과 방패에 둘러싸여 사흘. 유족들은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4월 16일 날 그 차가운 물속에 빠져서 5월 15일 한 달 만에 올라온 녀석이야.
결국 수진이 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 차벽 버스에 기대 서 있는데 또 방패로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가둬놓더라고요. 가둬놓은 상태에서 한 5분 있다가 방패를 안 든 경찰들이 또 몰려가지고 우리 부부랑 연행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도로에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차벽 버스에 기대 서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막혀가지고. 저뒤로 가세요. 저뒤로 가세요. 저뒤로. 4월 18일 저녁. 유족들이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청 광장에 있던 추모객들이 유족들이 갇혀있던 광화문 쪽을 향했습니다. 이 행렬도 차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버스 477대가 한 대도 빠짐없이 동원돼 청계천 광장부터 광화문까지 사상 유례없는 6중 차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 발견된 경찰 지휘관의 문건은 차벽의 배치가 사전에 계획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다 차벽 기획하고 다 차벽을 먼저 쳤어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몇 대를? 477대를. 현장에서 즉시 한 게 아니고 전날 전전날 이게 다 기획을 세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저희들이 뭐 하루나 이틀 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차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같은 진압 계획이 최소한으로 운영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미리 추모 집회의 성격을 좀, 예. 좀 예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런 대응이 있었는데 혹시 뭐 그럴 만한 근거나 좀 정보들이 사진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었거나 또 불법 행위가 강하게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교통용 CCTV도 동원됐습니다. 공수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교통용 CCTV를 이용해 경찰을 지휘했습니다. 교통정보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교통용 CCTV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CCTV 설치 시 촬영 각도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임의 조작, 줌인, 줌아웃, 회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자, 줌인하고 있죠. 이게요, 경찰청 CCTV 있잖아요. 서울경찰청에서 보고 있는 걸 저희가 찍어온 거예요, 지금. 살수차가 쉴 새 없이 추모객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정청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찰은 4월 18일 하루 동안 물대포로 33.2톤의 물을 발사했습니다. 물대포 속에는 파바라는 최루 물질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격렬했던 집회로 꼽히는 2011년 한미 FTA 반대 시위 때 사용했던 양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2년 동안 경찰이 사용한 모든 물대포 사용량을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살수차 운용 지침도 어겼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한 언론사 기자는 물대포에 맞아 홍채 근육이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압 장면을 찍으려고 자세를 잡는 순간 이렇게 물대포가 저를 쳤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놓치는 순간 바로 눈을 치고 물대포가 들어왔던 것 같고 오른쪽 눈 왼쪽에 계속 빛을 줘보시더니 그 홍채 근육 파열로 인해서 지금 동공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물대포 말고도 최루의 캡사이신이 18일 하루 동안 465리터가 분사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용된 양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캡사이신도 뿌리고 막 물대포도 뿌리고 또 그 종로서장 분이신가? 경비대장 분이 막 저희 경찰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막 도발도 하시니까 저희의 뭐 책임도 있겠지만 경찰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추모와 위로가 필요했던 날. 불법을 예단하고 집회를 과잉 통제한 경찰이 결국 충돌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폭력 설치라든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좀 과격한 대응 또는 집회 시위를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시도들이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과격하게 만든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25일날은 차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가족분들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좋다 그러고 얼싸 안고 인사하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잘 마무리가 되잖아요. 추모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그것을 규제하려 했다면 그것은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세월호 참사 1년. 아이들이 죽어갈 때도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할 때도 이들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5.18을 겪으면서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눈앞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이잖아요. 1년이 다 됐는데도 계속 노숙이고 똑같잖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변한 게 있다면 애가 없어졌다는 거. 애만 없어졌다는 거.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집회에 대응한 방식, 그리고 성완종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이 정권이 폭압적일 뿐 아니라 부패했고, 게다가 그것을 태연히 남 탓으로 돌릴 만큼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권은 재보선에서 패배했고,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야권 전체의 대오각성과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런 채찍에도 제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한다면 국민은 야권에 희망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을 견딜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끌어내고 발치하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